살충? 물 보냐? 자, 가면서 어디 있는지 봐야 돼. 라디오 방독면 체스 지도 재수 없는 풍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99개 고마워요. 라디오 책 여기 있네요. 구급약 지도 챙겼기 때문에 필수품은 다 챙겼고 팀이 구하고 프라시 프라시 있으면 좋은데 프라시 어딨지? 엄마 프라시 하나 챙기면 좋을 텐데. 그다음에 프라시가 안 보인다. 프라시 없이 갑시다. 총이나 하나 챙기. 됐다. 먹을 것도 많이 파밍했어. 프라시만 구해 오면 돼. 먹을 것도 좋아. 아, 좋다, 좋아. 후라시는 없지만, 캔 5개, 물 3개, 방충제, 구급상자, 방전면 다 가져갔어. 좋아. 선팀이 메타 버리고, 아빠, 선 아빠 갈까, 선 아빠? 홍수 지진만 안 나면 되는데, 진짜. 해리 돌량이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오세요. 아, 수면 문제. 예, 수면 부족. 내 가족 수면 부족이라 먹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질병이나 피곤함, 녹초 걸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홍수 대신 왔다고 생각하지 뭐. 선팀이 선아빠 가볼게. 선아빠 선아빠 메타 한번 가볼게. 선아빠 메타. 천연두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탈수구요. 쥐. 아, 나 이거 총하면 총이 망가지고 도끼하면 다칠 수가 있는데. 총 터졌다. 괜찮아, 도끼가 있으니까. 총 폭발. 어차피 군대 오기 전에 총 터져야 돼. 팀이 연속 두 번 물졌다고? 아, 그래요? 잘못 클릭했나 보네. 아니, 내 아들 물 주겠다는데 하늘이 무슨 상관이야. 실수였습니다. 실수. 나쁘지 않고 7일째 목마름. 배고픈 목마름인데 8일째 탈수 뜨거든요. 탈수 뜨면서 뭐가 걸릴 수가 있어. 그냥 물을 줘야 될까? 어차피 내일 줘야 되는데. 밥도 먹자. 그냥 밥은 많으니까. 키미는 배가 안 고프니까 밥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으르렁. 아, 규태를 맨날 먹고. 아, 그 멍멍이를 계속 못 구하네. 후레쉬를 안 갖고 와가지고. 후레쉬 갖고 오면 안 뜨던데. 근데 이거 다음에 구하지 뭐. 어떤 공포가 그림자에서 살아있지 모르겠지만 문을 닫는 것. 그 괴물의 아침이 되자 사라졌다. 그냥 문을 닫았네요. 아빠 올 때 됐는데 왜 안 오지? 아빠 10일째는 와야 돼. 10일째, 19일째. 나 새 가족 다 괜찮고요. 지금은 모든 의문을 잠시 접어두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디오 이벤트 한번 하고 며칠이랑 상관없이 왔다 왔다 10일. 아, 진짜. 테드가 아니고 데드야, 데드. 어? 버스터미널 물 2개
물 두 개 가져와서 뭐 잘했다. 자, 물 먹읍시다. 아빠 빼고 물 먹고 아빠는 밥 먹고. 팀이 갑니다. 팀이. 이게 사실 수면 부족 그것만 안 걸렸어도. 아, 이거 치료하는 건데. 뭐야 이거? 아, 화재. 아, 근데 여기서 책이 다른 걸 다 고칠 수 있는 좋은 책이지만 라디오를 구해온 적을 본 적이 없거든. 하드모드에서 책 구하자. 성냥으로 장난쳤대잖아 방공원에서. 라디오는 이벤트 하나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아빠 목마른 배고프. 최소한 완전히 박살나진 않았어. 팀이 갈 거니까 먹이지 말고. 팀이 파밍. 이지도 못 깨시는데 하드를. 이지 깼어요. 이지는 한 두 번 깼지. 배고픔 질병. 계속 배고파. 하드도 뭐 별거 없어. 운빨이지. 운빨로 깨는 거지. 목마른 배고픔. 일단 다른 애들이라도 잘 챙겨야 돼. 살충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뜨면 돼. 한 번만. 한 번만 이벤트. 책으로 고치는. 메리 제인은 조용하다. 책으로 살충제를 구급약으로 만들어서 빨리 질병 치료해야 돼. 옮기기 전에. 아빠 목마름. 그만 먹어. 라디오. 아, 라디오. 아빠 탈수. 돌아와라. 돌아와. 팀이 왔어. 오케이. 아, 진짜. 아, 오늘 또 왜 부자가 왜 그래 또. 뭐 구해온 것도 같지도 않은데? 팀이 왜 그러지? 텐센트 호텔 통조림 하나, 물 하나. 어! 손전등 가져왔다! 오케이! 자, 일단은 아빠랑 팀이 버리고 엄마랑 딸만 가면 되겠어. 머릿속에 그려진다. 깰 것 같은 방법이 그려지고 있어 지금. 일단은 딸이랑 아들을 버리고 그림을 그려. 라디오만 어디서 좀 고치면 되는데. 엄마 목마름. 얘도 목마름이었나? 짐 싸고 메리젠 나갈 준비해라. 엄마는 진병도 잘 안 옮아서 웬만하면. 목마름 배고파. 너 하루만 있어봐. 팀이야, 너 하루만 있어. 메리제인. 팀이 탈수. 팀이 탈수 먹이고. 바퀴벌레. 아, 제발 좀, 아, 뭐 좀 떠라 좀. 구급약 이벤트 뜨면 누구 살리지? 아빠지 당연히. 라디오 고쳐줘 빨리. 라디오 고쳐달라고. 아빠 탈수. 원래는 팀이 차례인데. 아니지, 아빠 차례지. 아빠가 먼저 병 걸렸잖아. 아닌가? 맞아 아빠가 먼저 걸렸어.
돌로리스 탈수. 아, 물 금방 떨어진다. 티미는 한마디도 안 했지만 밖에 나갔을 때 손을 베인 모양이다. 티미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너를 치료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넌 이미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이지. 그걸 치료하다가 도끼라도 망가지는 날에는 우리가 미래가 없어진단다. 구급약을 찾아오면 한 번에 치료해 줄 테니까 걱정 말지 하지 말고 있어라. 알겠지? 도끼로 소독을 할 수가 있거든. 이를 악물고 무시하는 것이다. 부상의 최고의 치료법은 항상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돌아가셨고 개구리한테 물리신 할머니. 돌로리스 괜찮고요. 목마름, 아빠 배고픔, 티미 목마름. 얼마 안 남았어. 오케이, 비밀문. 제발 통조림 두 개. 통조림 두 개. 왔어? 왔어? 아이고. 총을 찾아왔네, 비밀문에. 할아버지의 총을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를 갔는데 통조림 하나 줬고요. 메리제인. 그게 끝이야? 통조림 하나가? 똥망이네 이거. 왜 이렇게 똥망이지? 자, 아빠랑 엄마. 거미가 나왔어요, 거미. 거미를 책으로 잡으면 통조림 나올 수도 있거든? 아! 아! 됐다! 됐어! 엄마랑 딸 갑니다! 문도 됐어요, 문도. 좋습니다, 문도 됐습니다. 랜덤이라고 그랬잖아. 책 써도 되잖아. 게다가 거미 잡아가지고 물병도 찾았어. 좋습니다. 문도로 파밍시키고 밥은 조금씩만 주면 된다 그랬거든? 밥은 많으니까. 아빠 탈수. 헐크에요, 헐크. 이거 바로 문도 나갑니다. 문도 파밍. 문도 파밍 지린다. 문도 가고 싶은 대로 간다. 문도가 무기도 됩니다. 아이고, 아빠 오래 지났네. 아빠 약을 못 구해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이제 엄마랑 문도만 버티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팀이 배고픔. 라디오 구해오면 좋겠다, 문도가. 왜 메리제인인지 알겠다고? 아, 스파이더맨 여자친구가 메리제인이라고? 아. 문도. 문도. 녹초를 치료해주기 쉽지만 통전이 별로 없어서 문도한테 계속 무한파밍 시키고 헐크한테. 왔다, 벌써 왔어. 문도 총 가지고 왔다. 또 총 통조림 하나 물 하나. 총이 안 갖고 왔는데 총 원래 있었던 거. 아니, 문도가 왜 이렇게 별로 파밍을 못했어. 메리진 계속 배고픈데 밥 줘야 되나요 이거? 안 줘도 된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옛날에 문도 한번 만들어봤는데 밥을 안 주니까 이렇게 멈추듯, 죽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멈춰있어요. 흰 수염처럼 그냥. 어? 멈춰있더라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서있더라고. 아무 짓도 안 하고. 물은 안 줘도 되는데 밥은 줘야 된다고? 밥 줘야겠네. 밥은 많으니까. 문도 나갈 수 있다. 뭐야, 바퀴벌레? 문도가 구급약 구해서 동생 구해줬으면 좋겠다. 문도 계속 배고프네. 탈수. 조금만 줘도 되나? 문도 또 줘야 되나? 왜 계속 배고프지? 굶주림은 아닌데. 뭐 하나 한번 주지 뭐. 어떻게 만든 녀석인데. 이 녀석밖에 없어. 우리의 희망이야.
우리의 희망이라고. 문두야, 구급약을 구해와. 티미가 아직 살아있거든. 티미의 병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 너무 약이 없는데. 살촌제 이벤트 뜨면 좋겠다. 아! 티미는 매우 아프고 상황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다. 티미는 이 사실을 이해했고 아마도 무책임한 부모로부터 달아나는 것이 낫다고 결정했습니다. 티미는 떠났고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계획대로구만. 체스 주면 안 돼. 놀 거 없거든. 안 뺏어가길 바라면서. 아, 엄마. 엄마 왜 그래? 미쳤구나. 괜찮아. 방문객은 크게 실망했대. 뭘 줬으면 안 미쳤을 텐데. 그쵸? 괜찮아, 괜찮아. 자, 지금 누가 긴말로 메리제인한테, 야, 의약품이다, 의약품. 아, 지금 나오네. 아, 티미. 티미한테 줄 수 있었는데. 지금 헐크가 된 메리제인한테 밥을 안 주면 다른 가족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그런 카더라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긴말로 메리제인한테 밥 줘야겠어요. 너무 무섭네요. 왜냐면 아까 메리제인이 미쳤을 때 도끼로 막 벽 찍고 그랬거든. 변하지 않았을 때도. 그러니까 엄마를 잡아먹으면 큰일나니까 밥은 꼭꼭 주고 방독면까지 고치기. 야, 이거 집에 사람이 없어지니까 자꾸 좋은 일이 생기는구만. 아, 문더 통조림 파밍 많이 해왔네. 방독면은 고쳤고요. 이웃집 마당 한가운데서 통조림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물 하나, 탄약 하나. 뭐 이렇게 파밍력이 약해. 엄마는 목마르고. 미친 거는 멘탈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라서. 파밍하러 다시 갑시다. 아, 파밍 진짜 빠르다. 야, 이거 상류에 가서 물 좀 길어와라. 가서 물 좀 길어와, 메리제인. 정말 도움이 되는 녀석이군요. 벌써 갔다 왔다고? 아닌가? 아직 안 갔죠? 벌써 갔다 온 거야? 뭐 이렇게 빨라. 나가자마자 들어와. 뭐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뭐지? 메리제인은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그냥 나가지도 않았구만. 문 딱 열고 아 배고파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네. 아니 가지고 오라니까. 문만 열고 닫고 왔네. 이거 뭐야. 텔포를 썼어. 뭐야 이거. 배고프다니까 밥 주다. 물을 안 먹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금방 갔다 와. 또 갔다 와. 가려면 2일이 필요해. 짐을 싸야 돼서. 엄마 괜찮아졌다. 약간 얼굴이 쌩쌩해졌어. 미친 듯이 배고프네. 근데 계속 배고프네. 문도는 통조림을 많이 구해. 엄마도 나갈 수 있는데 그냥 얘가 나가는 게 낫겠어. 엄마 나가서 죽으면 끝이니까. 엔딩이니까. 엄마 목마른데 물을 좀 아끼고. 누가 노크했다. 문을 열면 질병 걸릴 수 있거든요. 그냥 열지 말까요 여러분들? 일단 군대는 아니야 이거. 이거 랜덤인데 아까 이거 열었다가 병 걸렸거든. 열지 말자. 아, 구급약 있으니까. 아니야, 매드맥스는 노크를 많이 하는 게 매드맥스. 그래 열어보자. 구급약 있으니까 병 걸려도 치료할 수 있으니까. 물이다. 나이스. 여행자 일행은 방독면을 착용한 채로 우리에게 정화된 물을 제공해주는 심각하게 보이는 장비를 줘버렸다. 오케이. 물맨. 자, 엄마는 계속 버티고. 문도 무한 파밍 갑니다. 야, 근데 문도가 안 들어와.
메리진 왜 안 돌아오죠? 원래 되게 빨리 갔다 오는데. 경보, 밖에 소망감 무리가 있다. 놈들이 우리 문을 두드리며 항복하고 모든 물자를 내놓으라고 위협하고 있다. 헐, 일단 총 쏴. 총알이 있으니까 안 터지니까. 아, 무슨 소방관들이 도둑이 됐어. 오케이, 문도 돌아왔다. 물 파밍, 나이스. 총 고장 났네요. 근데 하트 모드라 터지네 그냥. 통조림 두 개, 물 두 개, 라디오. 나이스. 좋아요. 야, 얘 안 죽는다. 대박이다. 야,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너 이쪽으로 갔다고. 문도 가시네. 메리젠 욕하지 마 이제. 메리젠한테 욕하는 사람들 다 가만둘 줄 아는 것이야. 메리제인이 진리다. 나 밥 줘, 밥 주고. 가자, 메리제인. 오케이, 후라시, 후라시. 됐어. 군대 이벤트 다 떴어. 아까 후라시 없어서 저거 못 됐잖아요. 버티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문도는 계속 파밍시키고 안 죽으니까. 엄마, 목마른 배고픔. 밥 줬어. 문도를 일단은 밖에 계속 내보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파밍 다 있어도 잡아먹힐까봐. 어? 아까 전에 분명 밥 줬는데 바로 나가자마자 문 닫고 들어와가지고 배고프다고 하는 애니까 좀만 더 배고프면 잡아먹힌다. 좀만 배고프면 잡아먹힌다. 그러니까 무조건 밖으로 내버려. 밖으로 돌려 계속. 밖으로 계속 돌려. 대피소 구석에 쥐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도끼를 잡고. 엄마만 계속, 엄마만 살면 돼, 엄마만. 엄마 괜찮아요? 죽였다. 오케이. 죽였어. 쥐 죽였어. 계속해서 스피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엄마가 좀 약간 미쳤는데. 아야! 엄마! 아니, 그런 가녀린 손으로 라디오를 망가뜨리면 어떡합니까? 아, 라디오 이벤트 거의 다 떠서 상관없나? 엄마 미친 것부터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이거. 엄마 이걸 던지네. 아, 뭐야 이거. 문을 두드리는 소리. 생존자 무리. 오케이. 치료해. 지금 도와달라고. 지금 물이 많고. 물이 캔은 어차피 문도한테 계속 줘야 되니까 물 주자. 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라디오 주세요. 라디오. 라디오 줬다. 나이스. 멘탈도 회복되죠?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 어? 해가 지기 전에 떠났고, 떠나면서 우리에게 이동식 라디오를 선물로 주었고, 사양하는 우리를 말리며 금방 떠나갔고, 손을 계속 흔들어 주었어. 나이스. 돌로리스는 또 멘탈도 회복됐죠. 사람을 도왔기 때문이죠. 크, 역시 착한 게 최고야. 필요하니까 엄마 물 먹고 밥 먹어. 엄마가 무너 됐다. 깼다. 문도가 답이구나. 하드는 문도가 답이야. 됐어. 아, 3시간에 걸렸네. 나의 예상 시간이 빗나갔네. 2시간일 줄 알았는데. 실수만 안 하면 돼. 실수만. 반대편에서 누가 문을 따려고 한다. 아씨, 오지마. 도끼. 노크를 정중하게 하는 녀석들이 군대야.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야. 어? 이 사람은 통조림 쓰레기 존이다. 라이플은 고맙게 쓰도록 하지. 오케이, 총 얻었다잉. 좋다. 어, 왜 안 오지 근데 딸이? 불안하네.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돌아와야지. 왔다. 아, 얘 제 말 하면 온다더니. 뭐 가지고 왔어? 어? 우리 딸 뭐 가지고 왔어?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대. 미행 붙었네요. 물 4개. 물 4개. 됐어. 밥은 문도가 먹고 물은 엄마가 먹고. 엄마 목마르고 문도 배고프고. 됐다. 식량은 충분해. 황무지는 메리 제인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방크 동크면. 방크 동크면. 군대 이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벤트 뭐였더라? 이제 노크만 기다리면 되나? 게다가 구급약도 있어. 가스통도 안전하게 해줬고요. 군인만 오면 되겠는데 이제?
지도 바꾸자고? 지도가 쓸모 없는 게 이제 문도가 머리통이 커가지고 지도 클릭도 안 돼. 여기 밑에는 필요 없단 얘기지. 뭐 아무 데나 갔다 오세요. 아 정말 아쉽다. 이거 구급 약도 있어서 멍멍이에다가 아빠랑 아들이랑 다 구할 수 있었는데 이게 딱 시간의 장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모녀들만 살아남는 걸로. 초록색 파자마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로부터 받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준다. 홍길동 초록색 어머니인데 무시할게요. 우리 너무 부자라서 무시해 주시고요. 우리가 뺏깁니다. 대응하지 않았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물 먹고 그 다음에 라디오 정보 하나 더 뜨고요. 51 왜 안 뜨냐. 근데 왜 안 오냐 군대. 한동안 아무것도 먹질 못했습니다. 배고파? 먹어? 먹어? 방독면 이거 하나 더 해야 되나? 상자! 아 이거 나가면 위험한데? 굳이 상자 먹어야 되나? 이거 뭐 해야 되는 건가? 군대 이벤트를 위해서? 보급품인데 방독면도 있어서 나갔다 올게. 위험한 건 아니겠지? 오케이 안전하고요. 뭐야 이거 그거 안 와 이렇게. 어? 방독면 아 상자가 떨어질 때 그 먹이 맞았나봐. 두 개. 누군가 쫓아오고 있다. 약탈자 무리는 지역 상점의 지하에 작전 기지를 차려뒀다. 훔치기엔 적절한 시간이었다. 물 여섯 개 살충제. 헐 먹어! 다 먹어. 그냥 뭐 확인도 하지마. 야 제발 완전 짱이야. 자 또 나가자. 빨리 일해야지. 너 집에 나 가만 놔두면 나 먹을 생각밖에 안 하겠지. 배는 계속 고프네. 근데 제가 무섭다 진짜. 가! 여기로 갔다. 그 아까 전에 지역 상점 지하 걔네들 다 죽이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보니까 군대보다 메리진이 더 낫겠는데? 군인들한테 구해지는 것보다? 군인들도 결국 사람이라 질병 걸리고 배고프고 그러단 말이야. 얘는 물이 필요 없잖아 메리진은. 군인한테 구해주는 게 최선일까? 굳이? 초록색 파이프. 칠을 이제. 엄마만 살면 되는데 엄마가 또 이게 잘 버텨요. 목마름. 물 뭐하냐? 물 몇 개야 지금? 물 15개. 15.25. 방독면. 아 고친다. 나이스. 깨라고 신이 준 얘기네. 실수만 안 하면 돼 이거. 어설프게 나가지만 않으면 돼요. 엄마 안 나가고 무조건 노크에만 나가는 걸로. 쌈백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뭐야 방독면 아예 부셔졌네. 아 괜찮아 안 나갈 거니까. 문도는 방독면도 필요 없거든요. 이건 뭐야 거북이 삼촌. 오케이 미치지 말아야지. 왜 노크를 안 하지 근데. 플라시 탄약을 찾자. 집에서 찾는 거니까 안전하겠지. 문도 왔고 탄약 찾았다. 목마른 피로 메리진 또 왔는데 탄약 찾았어. 프레시로 미행이 붙었대요. 발각돼서 큰일 날 뻔했네. 아무것도 못 구해왔네. 미행이 있으니까 좀 멀리 갈까? 문도를 미행해. 죽을라고. 어? 군이 다시 방송을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필요. 아 이거 문도 보내면 그 헐크에서 보면은 또 총 쏘잖아. 이거 100% 우리 메리젠 보내면 총 쏠 텐데. 아니야 안 돼. 총살각이야. 괴물인데
말이 통하겠어? 근데 엄마가 나갔다가 괜히 못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엔딩은 아니야. 이거 그냥 안 나가면 안 되나? 문도 내보낼 거야. 내 생각에는 군대를 이길 것 같거든. 어차피 해야 되는 거가 각인 것 같아. 오케이, 살아서 돌아왔다. 역시 우리는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의 혜진 옷이 나쁜 인상 주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케이, 잘했어. 전해요. 말 대화도 가능하네. 메리제인은 메리제인 또 나가. 계속 일해야지. 메리제인 계속 배고파. 나가. 식량을 좀 구해야 되는데. 계속 처먹으니까 점점 줄어. 물은 많은데. 물은 저 메리제인 이제 밥 좀 구해야 돼. 너가 계속 먹잖아. 어? 너가 좀 밥 좀 구해야 돼. 네가 계속 뭐야. 하하. 아, 누가 쳐들어오네. 아, 소문났나봐. 우리 집에 황금 오리 있다고. 어? 물자가 풍부하다고 소문났네 지금. 딸이 지금 어? 딸이 지금 객지에서 성공했다고.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 다 났네 지금. 아, 총으로 쏴버려 그냥. 엄마도 지킬 수 있어야 돼. 총 몇 발로 겁쟁이들을 내쫓아. 오지 않길 바란다. 오케이. 만약에 총이 없어지면 문도를 집에 놔두면 문도가 방어도 해주거든요. 방금 들었어? 한쪽 구석에 담당이 잠겨있는 매너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 확인하고. 자, 약간 필요하고요. 어? 물 찾았다. 아, 이게 통조림 필요한데. 물은 이제 필요 없는데. 물 몇 개야? 16개. 16.75. 버섯. 버섯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 문도를 위해서 엄마 버섯 미리 먹어놔야 되나? 아까 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 랜덤인 것 같은데. 약이 있으니까. 아, 근데 먹지 말자. 그냥 오바니까. 먹고 치료할 필요가 없지. 괜히 아플 수도 있으니까. 아쉬울 게 없어 아직. 목마름, 피로. 아, 군대 왜 안 오지 근데? 아, 이상하다. 왜 군대가 안 오지? 왔다. 설마 메리제인이 군대 다 죽여버린 거 아니야? 어? 밖에 있는 군대? 또 미행이네. 계속 붙어있네 미행이. 뭘 파밍할 수가 없네. 아, 그 통조림 하나 구해왔다 요트에서. 일단 미행이 있으니까 좀 이따 나갈게요. 좀 이따 나가라고 하거든. 미행이 있을 때는 한 턴 쉬었다가 나가야 되는데. 통조림 구해와서 다행이네. 일단 짐 싸지 말고 다음 턴에. 어? 물을 교환하자고? 꺼져. 물 필요 없어. 배고픔. 무서워. 어? 방금 들었어? 동물들 몰려있는 곳. 가자 문도. 사냥이다. 메리제인 가라. 동물들 다 때려잡아. 아까 엄마가 3개 갖고 왔거든. 때려잡아 때려잡아. 어? 아무것도 안 갖고 왔네. 바깥의 괴물들. 기린인지 소인지 거미인지 구별할 수 없다. 쓰러뜨린데 총을 썼지만 결국 우리 뱃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유감인 것은 토마토 스프 맛이 난다는 것이다. 총알이나 없어졌네. 왜 이러지? 메리제인 왜 이렇게 약해? 메리제인 동물. 어? 메리제인 배고픔이 없어졌어요. 그 동물 다 먹어버렸구나. 동물 다 먹어버렸구나. 문도 배불렀다. 문도 배불러져 있어. 다 먹어버렸어. 짐싸 나가자 이제. 미행은 없어졌겠지? 이건 뭐야? 메리제인은 대피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너무 어리다. 선물을 줘야겠다. 생일이야? 야, 이거 뭐 아직 인성이 남아있는 거야? 인간성이? 생일이네 이거 무슨. 야, 챙겨줘. 안 챙겨주면 잡아먹긴다. 챙겨줘.
야, 살충제 뿌리면 너 죽는 거 아니야? 괜찮아? 살충제 뿌리는 거 위험한 거 아니야? 아, 다행이다. 먹진 않았네. 아직 인간성이 살아있어. 좋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전부 탈취제에 환장한다. 그래, 그 소독자 같이. 메리제인에게 걱정이 없거나 혹은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는 중입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어? 이제 출발해도 될 것 같다. 가자, 이제 메리제인 출발해. 가자, 가자. 아, 근데 군대 왜 안 와요? 이상해. 이제 소식이 될 때가 될 텐데 왜 안 오지 군인이? 군대들이? 내 생각엔 저 녀석이 다 죽인 것 같아 진짜. 이거 뭐야? 체스 하면서 안정을 취하자. 목마름? 문을 두드리는 소리.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건 천둥이었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임을 알아차렸다. 이거 잘 골라야 돼. 안 그러면 죽거든요. 이거 군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재수 없으면 강도 들어오면 우리 끝장이거든. 천둥이면 군대에. 아까 전에 매드맥스는 그거였거든. 문을 빠르게 두드렸다고. 군대야. 누가 자기 목숨 걸고 빨리 확신시켜줘. 나 너무 불안해. 나 이거 이번에 못 깨면 또 몇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자기 목숨을 한번 목을 걸어주세요. 군대 확실해. 정말이지. 천둥 군대. 오케이. 제발! 끝! 나이스 군대! 자, 엔딩이네. 하드모드. 캬, 문도 파워 캐리. 깼어요. 성공했네요. 야, 문도 하니까 쉽다. 근데 자, 대피소에 변 스파이더맨 떠가지고 테드의 병. 아, 아쉽다. 다 구할 수 있었는데. 티미의 병. 병만 고쳤으면. 생일 축하해 메리제인. 뭔가 들려. 군대에 의해 구출되었다. 3시간 18분 하드모드 맨.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나 20초 다 정복했네요. 예.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박코님 뵙소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티님 뵙소 10개 감사하고요. 보짱 만명 돌파님 중계방에서 뵙소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